오늘은 이 다시마로 음료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음료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마 식초라고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남자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저도 딱히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한번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마트에서 150g을 샀습니다. 150g짜리. 더큰 것도 있던데, 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마 식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마가 있고, 이거는 며칠 전에 과실주 담았던 3.6리터 소주. 요거 안 버리고 여기다가 다시마 이걸 넣어가지고 담을 거거든요. 요 밑에 소주가 조금 남아있죠. 이뭐 딸다가 좀 남은 거 밑에 위 이렇게 모인 건데, 이 소주는 그냥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주 자체가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마를 씻고, 여기 있는 하얀 분을 닦고 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하얀 분이 좋은 성분입니다, 이게. 이 좋은 성분을 닦을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넣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입구가 좀 좁으니까, 뭐, 좀, 말아가지고 넣죠. 잘 말아가지고. 넣고요. 식초를 여기 넣을 겁니다. 이게 지금 3.6리터인데 1.몇 리터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모자라겠죠.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말통 보겠습니다. 아니, 말통에서 이걸 또 새로 따려면 2중 1이니까 아예 지금 말통 들고 와서 말통으로 붓겠습니다. 제가 말통이라고 하니까 뻥인 줄 아셨죠? 진짜 말통입니다. 이게 오뚜기 현미식초 18리터 짜리에요. 깔때기를 한번 떼보죠. 그래도 말통이 역시 크긴 큽니다. 여기서 조금 공간을 놔두면 설탕을 넣으면 좀 높이가 올라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탕을 조금 넣을 거거든요. 1대1로 넣는다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너무 달것 같아서 양을 조금 줄여서 넣겠습니다. 자, 이 무서운 말통은 일단 좀 내려놓고. 설탕, 이게 황설탕 아니고요, 원당입니다. 이거 원당 10kg짜리 사가지고 쓰다가 이제 남은 거거든요. 일반 설탕 넣어도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이게 남았길래 이거 넣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근 3리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거 한 병이 1리터인데, 한 500에서 600ml 정도 담겨 있거든요. 그럼 5분의 1입니다. 5대 1. 설탕을 5분의 1 정도 넣은 거예요. 1대 1보다는 너무 작죠? 그래도 안 넣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단맛이 날 겁니다. 이걸 서서히 이 식초에 먼저 넣고, 녹이고 나서 다시마를 뭐 넣는 분도 계시겠죠. 뭐 그렇게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녹습니다. 잘 녹습니다. 굳이 뭐 순서 뭐. 자, 다시마 식초. 이거 1주 이상, 4일, 5일 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1주 이상, 뭐한 2주 정도 실온에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주 한 컵, 두컵 정도 분량을 따라서 물이라든지 사이다라든지 뭐 이런 탄산음료로 만들어서 뭐 얼음 좀 띄우고 그렇게 음료로 희석시켜서 먹으면 다이어트나 뭐나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특히 된장국에 적혀라고 하네요. 된장국에 원래 식초를 조금 넣으면 맛있거든요. 한반 숟갈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반 숟갈, 뭐한 숟갈 정도, 그 정도 딱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는데, 그거에다가
얘는 다시마 맛까지 가미가 돼서 훨씬 맛이 좋아집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그 뒤에 오픈을 해서, 저는 사실 음료로 맛을 보려고 만든 거거든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덕분에 다이어트도 되면 좋고. 오늘 이렇게 벌써 색깔이 좀 많이 우러나죠. 벌써 다시마 식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먹고 살 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시원한 음료 만들어서 여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400명 제 구독자분들 행복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시마 식초입니다. 지금 다시마 담겨 있던 병에서 이 식초 내용물만 따라내고 다시마는 버렸거든요. 페트병 한 병이 더 있고, 2리터짜리 페트병 한 병 따로 있고, 이거는 좀 남은 거. 그렇게 해서 이걸 여기서 소주 한 잔 분량, 소주 한 잔 분량을 따라서 이 통에 넣고, 이 통에 그 오찬물, 일반 생수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뭐 생수 따로 없고 뭐 이래서 오찬물, 물 끓인 오찬물을 넣었습니다. 설탕을 좀 넣었어요. 여기도 원래 설탕이 좀 들어갔지만 좀 시길래 설탕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걸 이제 뭐 컵에 좀 따라 가지고 한 번에 한 이 정도? 100ml 정도? 이거 한 컵이 한 200ml 된다고 보고, 한 컵에 한 100ml 정도, 반컵 정도, 이 정도 음용하시면 새콤 달콤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더위도 쉽게 주는 것도 있는데 여러가지 효능들이 있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시마 식초 효능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양주 아닙니다. 이거 다시마 식초입니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길래 만들어서 한번 먹어봅니다. 아우, 새콤합니다. 소주 한 컵 정도를 여기에 넣어서 희석을 했는데도 시큼합니다. 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희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주 반 컵 정도 넣고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신 거 좀 잘 먹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새콤한 게 입안에 들어가니까 막 침이 쫙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마 식초 드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